요즘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거나 또는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개인적으로 에스겔서 말씀을 큐티하고 또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이 전혀 낯설게 다가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만 토요일 이렇게 헵시바 새벽 예배를 통해서만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에스겔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인가, 뭐를 예언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이렇게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시대적인 상황과 또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잠시 먼저 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 왕국을 공격해서 1차, 2차, 3차 총세 번에 걸쳐서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포로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먼저 BC 605년에 1차인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고요. 또그 다음에 두 번째 BC 597년도에는 에스겔, 오늘 성경을 기록한 에스겔이 있었고, 또 모르드개도 있었고, 또 여호와 야긴 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이제 BC 686년, 아니 586년이 되죠. 586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그때 이제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고 또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왕,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해야 했던 이 이상한 행동들, 마치 포로처럼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장을 꾸리고 진보다리를 꾸리고 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또그 행장을 밖에다 내놓고 또 캄캄할 때에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고 그렇게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행동들은 바로 BC 586년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과 또 백성들이 그렇게 그와 같이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왕, 즉 시드기야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5장을 보면은 실제로 시드기야 왕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던 날의 상황이 좀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시드기야 왕은 파괴된 성벽 사이로 군사들과 함께 몰래 그 성벽을 빠져나가고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시드기야의 아들들과 또 유다의 모든 귀인들이 다 시드기야가 보는 그 눈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그리고 사슬에 매여서 묶여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은 다 불타고 성중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사로잡혀 가게 되는 그런 끔찍하고도 비극적인 일이 바로 BC 586년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주어지고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때는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BC 597년 이후,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586년 이전, 한 11년 정도의 기간인데요, 그 사이에 어느 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째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야긴 왕이 597년도에 사로잡혀 갔으니까 그 5년이 지나서 한 중간쯤에 지금 이러한 환상들을 보고 계시를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주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이나 또는 이미 1차,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 거하던 유다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또 애굽도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시드기야 왕은 절대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와 같은 낙관적인 생각을 유다 백성들과 또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던 백성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런 헛된 기대와 백성들이 그와 같은 헛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력이 컸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과 무서운 심판에 대해 거듭거듭 경고하시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예언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더 좋아하고 믿고 따랐을까요? 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이미 떠났다, 예루살렘은 이제 곧 포위당하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죽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백성들은 듣기 싫어했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참된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죠. 그런데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은 그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불신앙으로 가득 찬 백성들을 가리켜서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3절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9절에도 그렇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더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몇 절 뒤에 있는 25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역하는 족속, 반역한다는 이 말을 다른 곳에서는 패역한 족속, 패역한 백성, 패역한이라는 말로도 종종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로는 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2장에서는 이 반역한, 패역한이라는 단어가 거의 매 절마다 이렇게 여러 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장 3절부터 5절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 뒤로도 계속해서 패역한 족속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패역한 백성, 반역하고 배반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12장 2절에서는 또한 반역하는 족속을 가리켜서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 얼굴에 달려있는 두 개의 얼굴, 눈, 두 개의 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그들의 시력이 양쪽 다 2.0, 2.0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또 마치 소머지의 귀처럼 저 멀리서 저 뒤에서 아 오늘 설교 아 좀 빨리 끝나면 좋겠네 이렇게 아무리 작은 소리로 하는 이야기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무엇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소경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는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영적인 귀먹어들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스스로 결심해서 나는 보지 않겠다 그렇게 눈을 꽉 감고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귀를 꽉 막는 그런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들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그런 반역하는 족속, 패역한 백성입니까? 아니면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영적인 눈이 이제는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대답하기야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2번입니다 크게 대답해 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만 아 왠지 2번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자니 매일매일 참 연약하게 넘어지고 범죄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아 왠지 아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면 교만한 것 같고 아 나는 패역한 족속입니다 나는 참 마음이 이렇게 돌같이 단단한 그러한 자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맹인이요 귀머거리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좀 더 겸손한 대답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한 대답도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 안에 이제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반역하는 족속, 패역한 백성이 아닙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 아까 크게 2번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잘나고 더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반역하는 족속이었는데 원래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 백성들이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기대하던 약속을 받긴 했지만 그것을 실제로는 풍성히 누리지 못했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겨우 조금 맛볼 수밖에 없었던 마치 코스코에서 시식하는 음식 몇 개 집어먹듯이 그렇게 살짝 맛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새 언약의 복 그 풍성한 영적인 복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1장을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나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여러 나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회복하실 때 즉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뒤에 가서 에스겔
36장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라는 말은 24절에 나오는데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주어가 다 내가. 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정결하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답니다.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반역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주님과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근거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값없는 은혜입니다. 또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점점 더 깊이 새겨지고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원래 패역한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 새롭게 된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지켜 행한다는 것이 100% 완전하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다라는 그런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우리의 가장 최선의 순종조차도 그 안에 항상 죄가 섞여 있고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100% 완전하게 이 땅에서는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불완전하고 부끄럽고 참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순종이 미약한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거짓되고 가증한 위선적인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러한 참된 순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역시도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100% 완전하게 이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완고함과 반역함과 불순종 그와 같은 것들의 대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무서운 진노,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다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고 예수님의 모든 의와 그 모든 공로는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교환이 Amazing Exchange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와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뻔뻔하게 반역하는 패역한 백성입니까?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어 이제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고 또 때로 넘어지고 또다시 범죄했을 경우에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다 2번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으시겠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 1번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던 패역한 족속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 앞에 믿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도 바울과 실라는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속히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속히 달려 나오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방금 드렸던 그 질문에 비록 좀 자신이 없을지라도 목이 만한 목소리라도 아 2번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성도답게 새 언약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마음이 새로워지고 부드러워진 사람답게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사람답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전답게 또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답게 그렇게 성도답게 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답게라는 말은 그거 잘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답게라는 말은 구원 아무리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그거 잘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거나 지옥에 간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답게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의 합당한 신분과 모습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더 깊이 푹 잠기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매일 매 순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평생도록 걸어가야 할 그런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반역하는 족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반역하는 족속이 아닙니다. 아멘.